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우리가 몰랐던 유해의 표준어 6가지. 어떤 표준어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곁땀. 겨드랑이에서 나는 땀을 줄여서 곁땀이라고들 많이 쓰는데 곁땀은 줄임말이고 표준어는 곁땀입니다. 두 번째, 개고생.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할 때 개고생한다는 말을 사용합니다. 비속어처럼 보이지만 개와 고생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표준어입니다. 세 번째, 세다.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나 엄청 많은 물건이 있을 때 세고 셌다 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세다는 싸이다 또는 싸이다의 줄임말로 흔하다는 말과 비슷한 뜻을 지닙니다. 네 번째, 조지다. 어감만으로 정말 비속어 느낌이 강하게 드는 말이지만 조지다 역시 표준어입니다. 다섯 번째, 주장. 넷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중 하나인 주장 역시 표준어, 없는 사실을 꾸며 만듦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. 여섯 번째, 뭐. 표준 국어 대사전의 뭐는 뭐를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. 뭐라는 말을 쓸 때마다 맞춤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구어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. 개고생이라는 말 이제 정말 편하게 써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곁땀이랑 조지단 맞아. 조지단은 알고 있었는데 곁땀은 처음 알았어요. 곁땀이 아니라 곁땀입니다. 오늘 이 여섯 가지 단어들 기억하셨다가 비속어인데 쓰면 되나 안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속 시원하게 쓰세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